저는 에어서울 인천 나가사키 왕복 티켓을 96,400원에 끊고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양식을 받는데 이 양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본인이 머무를 숙소에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이거 안 적으면 입국 자체가 안 돼요. 그 공항 도착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안 적어갖고 사람들 다시 다 뒤로 빠꾸당해가지고 네, 줄 엄청 오래 길게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거 뭐 전화번호 적고 알아보고 이런데 시간 다 보내고 네, 여행 일정도 막 1시간 2시간씩 낭비하고 막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숙소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어디에다 적어놓고 가지고 가시던지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네, 저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는 이게 이제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펜 같은 거를 잘 주지를 않아요. 있지도 않고 많이. 그러니까는 개인 펜 같은 것도 하나 꼭 들고 타시고요. 인천공항에서 나가사키 공항까지는 비행기로 대략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5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라 좀 집에서 일찍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공항이 요즘에는 아침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꼭 서두르셔야 돼요. 자, 나가사키 공항에 나왔어요. 이렇게 출구 문 열자마자 나오면은 왼쪽으로는 화장실이 있고요. 뭐 급하신 분들은 화장실 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은요. 자, 바로 볼게요. 네, 이쪽에는 지금 공항하고 뭐 나가사키 이쪽 지역에 뭐 가볼만한 곳들이 이렇게 쫙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돌면은 다시 이 옆쪽에 저 TV 같은 게 보이는데 저기 보시면은 뭐 색깔별로 노란색 5번, 빨간색 4번, 그 다음에 뭐 녹색 3번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지금 버스 그 플랫폼 번호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출발 시간을 뭐 9시 20분, 9시 15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한국말도 나오네요. 공항 리무진 뭐 나가사키 역 앞에 간다, 뭐 오무라 이사하야에 간다, 하우스텐보스에 간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네. 여기 옆에 기계도 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옆에 기계는 아래 보니까는 아, 버스가 이렇게 간다라고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공항이고 이 길 따라 쭉 가서 여기 가면은 여기가 이제 나가사키 시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돌아서 쭉 가시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에어서울 타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저 직진에서 쫙 보이는 저 길이 저희가 일본 국내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 공항이 훨씬 더 발달이 돼 있어요. 국내에서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뭐 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옆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문이 나오는데 이 문에도 역시 네, 여기 있죠. 아까 전에 TV에서 봤던 저 플랫폼 번호 2345번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하우스텐보스 사세보 가고 3번은 오무라 이사야 4번하고 5번이 보시면은 나가사키에 가는데 4번도 나가사키 역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나가사키 역 앞에 가요. 근데 차이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뭐 여기를 거쳐간다 여기를 거쳐간다라는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말로 써있죠. 네. 쇼아마치 뭐 스미요시 경유한다 뭐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역시 나가사키 역 앞에 가는데 대지마 도로 경유 논스톱으로 간대요. 나가사키 신치 코코워크 모리마치 해서 5번 승강장에서 버스 타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코코워크는 그 새로 생긴 엄청난 큰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그닥 나가사키 역에서 한 3-4분만 더 가면은 돼요. 그닥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 국내선 공항 있고 일단은 저는 이 문을 통해서 나가볼게요.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은 뭐가 있냐면 저쪽에 앞에서부터 보이시죠? 네, 1번, 뭐 2번, 3번 승강장 있고요. 어차피 나가사키 그 시로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아이고 좀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4번이죠. 네. 4번도 나가사키 역에 가는데 뭐 이래저래 거쳐가는 거고 좀 빨리 가려면은
저기 앞에 있는 5번 승강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5번 승강장 있죠. 잘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있죠, 5번 승강장. 네. 여기서 이제 기다려서 타면은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티켓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티켓은 어디서 끊냐면은, 그 4번하고 5번 사이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죠? 네. 여기거든요. 네, 여기에서 티켓을 끊으면 돼요. 근데 지금 위쪽부터 쫙 해서 뭐 노선도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기는 1000 뭐 이렇게 써있고, 800, 600. 뭐 이래저래 가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나가사키 역으로 대부분 많이 가시니까 나가사키 역을 가려면은 일단 화면을 좀 볼게요. 화면을 보면은 일단 맨 위에 여기 한국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어를 먼저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나가사키 방면, 뭐 사세보 방면, 시마바라 방면 이렇게 나오는데 나가사키 방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나오죠. 나가사키 중심부 편도권 어른 1000엔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11월 30일까지는 900엔이었는데 12월 1일부터는 1000엔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뽑으면은 1000엔인데 우리는 왜 편도로 갈 거다, 왕복으로 갈 거다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한 장, 두 장 써 있는데 이 두 장을 누르시면 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장을 눌러요. 그러면은 일단 어디로 갈 거냐? 네, 나가사키 역압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장소가. 그럼 나가사키 역압을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입 금액이 2000엔이네요. 네. 두 개 사면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아무튼 여기 위에 뭐 12월 1일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일본어 아시는 분들 한번 해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현금을 넣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는 동전을 넣고, 여기요. 그 다음에 종이돈이면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넣으면은 여기 아래에서 이제 티켓이 나와요. 그럼 그거 들고 타서, 버스를 이제 타는 거죠. 그러면 저기 5번 보시면은 저기 버스가 와있죠. 그죠? 네, 여기 버스가 와있어요. 이 버스를 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앉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릴 때 저 버스 기사 그 앞에 그 뭐 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본인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 거죠. 그게 다예요. 네. 나가사키 공항 너무 쉽죠? 네. 자, 아무튼 이게 답니다. 즐거운 여행들 되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렇게 친절하게 아저씨가 짐까지 다 내려다주고, 아무튼 이 버스를 타고 저는 나가사키의 종점까지 왔어요. 종점이라고 해가지고 뭐 먼 데는 아닌데 여기가 이제 코코워크라는 데요.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그 왜 나가사키 역에서 두 정거장 정도만 더 오니까는 여기 큰 쇼핑몰에 내리네요. 버스 정거장 이렇게 안쪽이고요. 뭐 두 정거장이라 해갖고 뭐 나가사키 역이랑 막 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봐야 한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아, 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밥을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한번 찾아볼게요.